채팅창. 끓여, 바로 끓일게요. 와우. 하다가. 아빠. 아씨, 나 왜 너 아빠라 그래? 아빠. 슬리퍼 신고 와. 슬리퍼 어디 있어? 슬리퍼 위에 입구에 있어. 어, 신고 와. 아니 무슨, 아 이 새끼도 또 아빠라 그러네. 아 뭐 이렇게 딸이 많아 나는. 어. 아하, 애교를 부려버리네. 좋습니다. 김치를 좀 세팅해 올게요, 여러분들. 어, 파다가. 성극기, 성공기, 기우. 내려와서 여기 왼쪽에 잠깐 앉아 있어. 네. 아빠라고 하지만 죽일 거야. 어, 네, 잠깐 앉아 있어. 네. 뭐야? 제대로 네,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 돼? 아니 시온 언니는 엄마라고 부른다는데 뭐 아빠는 되게 당연? 아니 나 되게 이 정도면은 아빠는 괜찮지 않아? 파파파. 아니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사실 저 엄청 취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핫방 보셨어요? 핫방 본 사람 그거 직접 아저씨. 만든 거임 진짜로 기윽. 만든 거야? 이거 그거 한 거 아니지? 막 그런 거 있잖아 비비고 이런 거 아니지? 오늘 재밌었다는데? 쓰기가 킹차더라 웃기고 다 뻔하네. 너 개비됐더라 그 방에서. 걔는 뭐 맨날 여자랑 술 마시면서. 그럴 거면 아빠 무당이라고 해줘. 다시 보기 있어? 아니 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무두께를 보면 만든 거 인정임. 이 비비고 만든 건 아니지? 이거 육수 해가지고 한 거 맞아? 손맛이야? 존나 싸는데? 어?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직접 했어? 이모님 도움 받은 거 아니야? 세상에 파다가. 응. 술은 술은 이경민이가 먹이고. 철저하게 신경 써서. 술은 이경민이가 먹이고 와마 밥은 내가 먹이네. 근데 우리 집에서 진짜 아빠가 나 해장국 끓였지. 아 맞아? 아 이제 우리 어, 우선 좀 있어. 어 이거 먹지 말고 일부러 북어 콩나물 해서 레시피 다 보고 만들었거든. 해? 뭐야 레 진짜 만든 거? 어 그럼 나 마트에서 장 보는 거까지 해서 다 했어. 미치겠다. 어. 진짜 만든 거야? 어 그럼. 사가지고 온 게 아니야? 에이 사람들을 내 일부러 다 했는데. 아니 손맛이래. 심지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 한 3,000명의 형들이 훈수를 어. 해주면서 한 거고. 심지어 봐봐 요리사 모자도 쓰고 해서 머리카락 만들어가고 마스크 쓰고 했어. 마스크 쓰고 하고 라테스 장갑 끼고 했어. 진짜 여러분들 보시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셨죠? 여러분들 인정? 맞아 다 필요 없고 3,000명의 훈수를 견뎌낸 게 너무 아니, 근데 오히려 좋았어. 왜냐면 나는 무지성이고 아, 나는 오히려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장 볼 때부터 훈수를 받았어. 어 진짜로. 아 밥은 지금 제 햇반 돌려놓고 내려왔어요. 어,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두 개 돌렸어 오빠?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했어. 아니 뭐해? 밥? 어 아니, 나는 밥은 안 먹는데. 나 원래 밥 잘 안 먹어. 난 요거 국물. 아니 내 게 두 개였지. 아 오케이. 두 개. 오빠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래 내 건데 내 거 두 개. 김치 먹으면서 김치 존맛 탱일 것 같아. 김치가 미쳤네. 원래 김치 존나 맛있으면 다 맛있긴 해. 아, 술 많이 먹고 근데 택시 오래 타고 오니까 참을미했어 참을미. 그거 대기업 마심. 여러분 근데 비비고가 나 맛있긴 해. 비비고가 그 뭐지? 무슨 설렁탕? 갈비탕?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파는 거 있거든? 존나 맛있어 그거. 그리고 그거 의외로 칼로리도 존나 낮아가지고 나 다이어트 할 때 거기에 밥 말아 먹었다니까?
그래 다이어트. 어, 아무튼 그거 그거 칼로리 진짜 낮아. 무슨 설렁탕인가 그거 한 뭐 100도 안 될 걸? 아니 그거 진짜 100도 안 돼 칼로리. 그 한 봉다리에. 밥 조금만 말아 먹으면 되지 뭐. 밥 두 개 먹을 거 하나 먹으면 그 다이어트지. 그거 다 조금 먹으면 그 다이어트지.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찔 때까지 쪄가지고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어 나트 여기 있네. 나트륨을 생각해야지. 나트륨을 생각해. 설 아니 소금은 살이 안 찐데 얘들아. 그렇다던데? 소금과 후추는 살이 안 찐다던데. 소금은 살이 안 찐데. 아니 진짜 단식원 같은데 가면은 여러분 소금물 세 통 마시잖아. 어 진짜 진짜로 내가 쪄요? 아 배 나와? 설탕이 살이 찌는 거고 당이 살이 찌는 거고 소금은 안 찐대. 맛있으면 살이 안 쪄. 나는 쪘지. 난 쪘어. 염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아 그게 살이 안 쪄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 아 염분이 필요해서 먹는 거야. 아 민망하네. 아 너무 창피스럽네. 몰랐네. 아니 살려고 먹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닌 줄 알았다. 누나 내일 방송 때 올게 질방해. 오 타투야. 내일 나 킹타 하니까 킹타 미션 받는 방법 너한테 배우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사실 훈아빠는 남자로 보이지가 않거든? 근데 와 위너스 때 진짜 존나 반할 뻔했잖아. 저 그거 TV로 봤거든요? 와 근데 뭐야 존나 캐리한 거 아니야? 미쳤었지? 왜? 아니 그러니까 실력 보고 뛰던 가슴 이제 캠 보고 가라앉힌다. 아니야 캠 보고 딱 가라앉았어. 딱 절제됐어 진짜로다가. 아 근데 몇 번 봤다고 오빠들이 왜 이렇게 정겹냐. 나 지금 진짜 친정 온 것 같아. 여러분 저 지금 앉아있는 거 보여드릴까. 아니 옛날에 이렇게 한번 앉아있다가 쿤오빠가 다리는 내리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내리라고도 안 해. 진짜 딸내미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야 저 해장 해장 안 하고 온 거 맞지? 완전 안 했어. 어 요거는 꼬들빼기. 전라도 꼬들빼기. 네 꼬들빼기. 그다음에 이제 고봉밥이도 밥은 또 고봉밥으로.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 어 미쳤다. 네 또 들기름이랑 그다음에 있어봐요. 네? 딱 좋은 타이밍이 왔네. 아 너무 좋다. 그럼 오빠 꼬들빼기를 아는구나. 아, 이거 갓김... 시골 사람들만 아는 거. 아 이거 진짜 이건 산 게 아니고 우리 매니저 어머님이 진짜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예. 우리 할머니 꼬들빼기 듣거든. 진짜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훈수에 아주 익숙해요 이제. 아 이럴 거였으면은 내가 좀 챙겨 올 걸 그랬다. 아 여기가 또 심지어 그 계단이 있잖아.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오늘 계정 탈퇴 할게 진짜 나감. 오늘 계정 탈퇴 할게 진짜 나감. 오늘 계정을 탈퇴한다고? 무슨 계정이지? 뭐가? 이 국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어. 이게 좀 끓었을 때 거품이 있으면 거품을 좀 제거하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아니 뭐 거품 나주도 않는데. 그리고 이거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게 뚜껑을 닫고 끓이면 이 잡내를 못 잡는데 안 되지. 그래서 날리면서 졸여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좀 팔팔팔 끓으면 그때 떠줄게. 그래 팔팔팔 끓어야 돼. 맛있겠다. 냄새 미쳤다 오빠. 이거 분내 식당. 오빠 어? 이거 간 봐봤어? 아 그럼 중간중간 다 봤지. 맛있겠다. 분내 식당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오빠 근데 분내시간 이거 근데 1화 2화 3화 해도 되겠다. 그럼 오늘 견뎌보니까 어때? 3천명 훈수 견뎌. 아니 나는 즐겼어. 아뭘 즐 뭘 훈수 뭐해 즐겼어. 아 즐겼어? 다시 운전 가기네.
그럼 됐어 오빠. 잠깐만, 오빠가 우리... 행복했으면 됐어 나는. 좀만 이쪽으로 갈까? 좀만 이쪽으로. 어 화면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빠 나 살 많이 쪘어. 제주도 이후에? 아니 그때부터 쪘지 근데. 어, 에이 뭘 살 넌 쪄도 돼 너 정도면은. 야 너 스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아 스타 어제 얘기하긴 했는데 아니 친구가 이틀을 잠도 안 자고 밥만 먹으면서 스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재밌 아, 너무 재밌대. 근데 난 롤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또 이제 감스님 위너스 이건 또 좀 이따 얘기할 거긴 한데. 아 얘기해도 돼. 어. 어 그거 인스타에 올렸더라. 봤다? 진짜. 어 단단해. 아 근데 그 뭐지 위너스 해가지고 아 조용하겠다. 이제. 낙차 타도 되겠다. 아~ 그래서 했는데 올리자마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와고 형님들 쪽지 막 와가지고 스타 접으면 손가락 잘라고 잘라고. 한번 스타판에 와서는 이거 저 진정성 있게 해야지. 적기만 해봐라. 며칠 차야? 영일 차. 에이 그러면은 나 사연사 하는 거 봤지? 멋있었니 아까? 오빠는 진짜 설렜어. 근데 오빠 수염을 괜히 그렸나 봐. 자꾸 게임을 봐야 되는데 오빠가 내 얼굴만 보게 돼? 아니 졸라 진지하게 했어 그치? 어 그럼 스타에서 진짜 진지하게 했어. 스타는 진지하게 해야지. 스타의 진심인 남자니까. 어 중간에 그 세 번째에서 오빠 하품하는 것도 졸라 멋있긴 했어. 나 하품했어요? 하품했어. 아 그때 누구랑 했을 때였지? 너 왜 하품했어요? 너무 쉽게 이기니까 하품. 그렇게 하품했다고? 그래요? 어, 덕구랑 할 때서 하품했어요? 근데 하품할 만했어요. 존나 멋있었어. 아니 그냥 놀면서 한다 이런 느낌. 솔직히 긴장감 제일 쩔었던 건 감스 팀. 아, 나 내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감스가 못해서 내가 이긴 거야. 둘 다 못했어. 네가 뭐라? 영일차가. 아니 그래서 오늘 온 김에 해장만 하고 바로 가면 아쉬우니까 어쨌든 나도 족밥이지만 너보다 내가 잘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오늘 너 한 판 하는 거 쓱 보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건 근데 일꾼 뽑고 그거 지금 질러 뽑는 거 했어. 뭔 소리지? 어, 비와? 모자지. 뭐 아니 아니 뭐. 이제 안 돼. 아 이거구나. 갑자기 보글보글 소리.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수저 들고. 아 국물 떨어졌어. 아 미쳤다. 근데 오빠 왜 안 먹어? 어 나는 먹었지. 아 진짜. 나도 먹을게. 나도 먹을게. 아 맞다 오빠. 1일 1식인가? 아무튼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거 잘 안 먹지? 에이 무슨 다이어트야. 요즘에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입 터져가지고 엄청 처먹어. 안 쪘네. 어 2kg밖에 안 쪘어. 계속 운동하니까. 어 안 쪘네 안 쪘네. 아, 여러분들 하고 천장캠으로 보여드릴게요. 천장캠으로. 가슴 조심해. 타다가 혹시나 카메라 위에서 찍는다. 짠. 아 여러분들 비주얼은 멋있겠죠.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쳤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식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어디다 두는 게 좋네. 좀 이렇게 일로 가서 여기. 먹어. 나도 그러면 한 입 먹어볼게. 응. 내가 만든 거니까. 억지로 막 맛있다 막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응. 편하게. 아, 근데 딱 2인분 맞네. 형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맞네. 2인분 맞아 오빠? 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딱 두 그릇 뜨면은 적당하겠는데? 응. 오빠 먹어볼게. 어 천천히 뜨거워 아 미쳤어! 아 정말? 그 정도야? 오빠 이거 시켜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 그래? 분수 들을 만했다. 분수 들을 만했다. 오, 역시 시청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뜨거워. 천천히 먹어. 나도 젓가락 하나 가져올게요.
맛있네. 와, 왜 이거? 어? 왜 왜? 야, 그 북어에 뼈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있으니까. 물 하나 갖다 주고. 아, 두부가 화염이야 지금. 뜨겁지? 엄청 뜨거워요 또. 아, 고맙습니다. 그래, 급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 아, 너무 맛있다. 아, 저도 좀 먹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안 하거든. 근데 할만하겠더라고. 왜냐면 시청자들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뼈가 이렇게 까지가. 와. 안 그래, 어머. 나는. 아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이랑 할 때 걱정했던 게, 아니, 너가 오기 전에 요리가 끝났잖아.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해놓고 끓여도 맛있네? 응? 고등어배기. 아니지, 더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거지. 그래서 우러나게. 아, 너무 맛있다. 아, 끓일수록 진해요 원래. 너무 맛있어. 그럼 한 10년 끓이면 존나 맛있겠네? 먹으면 안 될걸? 그렇지? 10년 끓이면 좀 그렇겠지? 그치, 안 되지. 아, 근데 대기업이랑 다르다. 이게 집김치랑, 그죠? 그럼 그치, 그치. 아무리 대기업에서 갓비비고지만 이거 갓김치 사먹는 갓김치인데 요거랑은 느낌이 다르지. 형님 내일은 중국인데 삼계탕 끓이시나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오늘 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들의 전자녀만 있고 여러분들의 훈수만 있다면 세상에 못 만들 음식이 없겠던데요? 레시피 볼 필요 없겠다. 사람들이 제일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셰프들이 많대. 아까 물어보니까 저 호텔 셰프들도 많았어. 고급 한정식 집에서 먹는 그런 맛이다. 그치? 그래? 아, 국찬인데? 너무 맛있다. 사 먹는다면 1인분에 얼마 정도까지? 나 이거? 나 이거 14,000원이어도 먹을 거야. 아, 에바야 무슨 14,000원이야. 아, 진짜 강남 그 국밥집 이런 데 가서 14,000원 줘도 먹을 것 같아. 그건 너무 그 정도로 맛있다. 고맙습니다. 그냥 알아서 듣자고요. 우리 패밀리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아이고, 성공용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늘 파다기를 부를 때 내가 좀 고민했었어.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경민이 방송 나가고, 물론 의도 자체가 뭐 해장시켜준다고 하지만 결국에 또 게스트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좀 파다기 팬분들 입장에서 좀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한 걸음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오토콜이지. 아, 근데 우리 팬분들은 쿠나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빠한테 간다고 하니까, 유일한 남캠 중에 오빠를 자꾸. 왜 왜 나를 또 아빠라고 하는 거야? 우리 파다님 해장시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그래, 풍별아. 아니, 보통 남캠이랑 아빠 한다 그러면, 하여튼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두팔벌레 열받는데 아빠라 괜찮아. 어떤 면에서 기분이 좀 좋다도 어떤 면에서는 나가 엄마 먼저 데려와. 오빠 어제 그거 봤어요? 뭐? 합방하는 거? 누구랑? 경민님이랑. 아, 나는 근데 경민이 방 고매여가지고 들어가면 뭔가 또 어그로 끌릴까봐 그냥 난 비로그인으로 이제 19금이라서 그냥 다 들어오던데? 유세질 다 들어오던데 그냥?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안전한 BJ는 경민이 아니야? 여자애들이 제일 편애하고 뭔가 좀 수컷스럽지 않게 의심 안 하는 게 경민이 아니야? 뭔가 애가 어? 좀 스위트하고 맞잖아. 그래.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 여러분들. 내 말이야. 어? 그런 애들이 막
아, 막 이러면서 더 무서웠어요.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은 또, 그렇지? 오빠가 제일 안전해. 아주 위험한 걸로 치면 네가 더 위험하긴 하지 사실. 나 진짜. 근데 파자가 왜 근데 너는 나랑 술만 먹으면 다음 날 나한테만 그래. 형이 그쪽 방면으론 1등이야. 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 왜? 얘는 술만 먹으면 다음 날 꼭 바로 첫 인사가 오빠 이게 아니야. 오빠 나 어제 실수 안 했어? 혹시 몰라. 너 뭔 실수라고 다니길래 이렇게 술만 먹으면 다음 날 나. 혹시나 혹시 몰라서 나는 실수 안 했어. 파자가 이 얘기 딱 들으면 딱 숙면해. 혹시 모르잖아. 난 재밌었는데 상대방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 실수 안 했어? 그 실수가 그 실수가 아니야. 아 그래? 오빠한테 실수는? 나한테도 좀... 그건 사고 사고. 우리 사고 없었잖아. 그럼. 아니 너 원숙이랑 그렇게 또 남아가지고 제주도 방송도 잘하고 올라오고 아주. 응? 근데 수지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내. 떡상했어 원숙이. 아니 나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낸다고. 좋아하는 거 어떤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다가 뭔가 깔끔하게 해야 돼. 여자가 너무 또 여지 주면 안 돼. 근데 여지 안 줬지. 아 너는 마음이 없어? 오빠. 응? 역겸한테 그게 질문이 맞아? 아 진짜. 아 그래요 뒤로 만나.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 원수가 내가 말했잖니 그 순수한 방송만 하라고. 근데 수기 오빠 그렇게 방송하는 거 오빠가 추천해 준 거잖아. 어떻게 하는 거? 지금처럼 좀 합방 많이 하면서 자기 좀 빚 좀 보라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은 원숙이나 여러분들 휴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야 맛이 근데 진짜 있냐? 계속 잘 먹는다. 너무 맛있어. 그래? 내가 먹어본 북극 중에 제일 맛있어. 그래? 다행이네. 야 다음에도 강남 와서 술 먹으면 미리 말해. 오빠 나 오늘 저녁에 윤종 오빠랑 술 먹방 하는데 강남에서 아는 언니 집에서 잘 것 같으니까 내일 오후 4시에 해장 좀 해줄라고. 아 근데 이 맛이면은 온다. 나 너가 이렇게 리액션 잘해주니까 뭔가 아 이래 이 맛에 요리하나? 아 맞지 맞지 맞아 뭔지 알아. 뭔가 다음에 더 맛있게 해주고 싶고 이러네. 뭐 할 건데 다음에? 아 오빠 나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래.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 너무 맛있잖아. 나 매운탕 너무 좋아. 매운탕 그럼 회도 먹고? 그치 회도 먹고. 아 그러면 사시미부터 사야겠다 형들. 와 근데 회 뜨는 건 빡셀 것 같은데? 회를 떠준다고? 근데 회 뜨는 건 니네 훈수 못하지 솔직히 이건. 그냥 양심적으로 하자. 자기 기량이잖아. 어? 그렇지. 회 뜨는 것도 가능해 혹시? 훈수? 가능해? 안 돼요 라고 하잖아. 아 가능하대요? 근데 낚시에 재미 들리면 오빠 그게 또 그게 없대. 칼질은 형이 연습해. 오빠 낚시 좋아해? 어, 나 안 좋아해. 그건 훈수더도 형이 못해. 그치? 매니저님 그 회 좀 다루 그 연습 좀 해놓으세요. 그냥 수성시장을 가자 우리가. 아 근데 이거 돌아다니는 거 지금 못하니까. 야 그럼 코로나 정말 하루 반나절인데 벌써 1400명 돌파했어. 지금 역대급이야? 응?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진짜? 경각심이 없으니까 다들 또 회의에 진 거지. 막말로 우리는 BJ들이니까 그냥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더 신경 쓰는 게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빈축 정육인에서 칼질 잘할 걸. 1600 넘으라고? 아 맛있다. 아 진짜? 최고기로 갱신했네. 아 근데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 나 햄버거 두 개 먹었거든 지금? 배부르거든? 맛있지?
이게 여러분들 끝맛이 칼칼하고 얼큰이 계속 들어. 북어국 맛없는 데는 느끼하고. 어 맞아 맞아 시켜 먹고 이런 데 있잖아 MSG 막 팍팍 나고. 아 청양고추랑 이거 청양고추도 들어갔고 콩나물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진간장 어 그다음에 미음이라고 알아? 알지 오빠. 맛술. 맛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어 장난 아니야. 쪽파. 어떻게 이렇게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지? 계속 끓였어 일부러. 계속 그거 비린내를 없애려고 계속 거품 걷어내고 계속 끓였어. 미림. 아 근데 네가 이렇게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야, 맛있다. 또 알아 또. 어? 또 알아 진짜로 매운탕 할 때. 매운탕 해야 돼 오빠. 해장용으로? 아 근데 나는 좀 시골 사람이라 오빠. 매기 매운탕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매기 좋아한다고? 매운탕은 또 매기가 진짜 맛있어. 그렇지.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매운탕 먹을 줄 아네. 쏘가리 진짜 맛있어. 그 저수지나 이제 그 그걸로 키우는 거 바다 말고. 나 대전 살 때 대청 댐 가면 이제 그 저수지에 앞에 근데 통통배 타고 잡아오더라. 맞아 맞아 맞아. 아가씨들 가가지고. 아 빠가사리 오케이 오케이 쏘가리 쏘가리 매운탕 진짜 맛있지 형들. 민물 민물. 그 거 안에 그 고기 그 생선 살 발라 먹으면 진짜 부드럽잖아 매운탕. 아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가 민물의 왕이에요? 아 코로나 아니었으면 오빠한테 쏘가리 잡아달라고 하는 건데. 예? 아 그 강 가면은 진짜 강태형처럼 아, 하시는 분들 계셔 시골 가면. 직접 잡아서? 어 강 어귀에서 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 그거. 시골 가면 낚싯대 때 하나 들고서 진짜 해. 근데 나 생선을 못 만지긴 다 못 만져. 오빠 요리사는 다 할 수 있어. 매니저님 그 생선 그 손질하는 거 좀 배워놓으세요. 내가 못 하는 것도 매니저가 도와주는 거니까. 낚시 연습. 또 그렇게 해야죠. 예. 야 근데 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뭔가 맨날 암살포차다 무슨 뭐 킬러 콘텐츠다 이랬는데 직접 이렇게 누군가를 해장화시켜주고 잘 먹는 거 너 진짜 억지로 먹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딜 수 억지로. 그러게 심지어 여러분들 햇반 지금 3개거든요? 야 이걸 다 먹었네. 다 먹었어요 지금. 고봉밥으로 눌러온 건데 와 이 정도로 먹는다고? 확실히 먹비는 달라해? 오빠 두 개는 다 가까이 먹었는데? 아 이거 두 개야. 세 개야 세 개. 아 이거 두 개야. 느낌이 딱 두 개야. 두 개였습니다. 오 안 속네. 아 이게 느낌이 아 보면 딱 알지. 네, 오뚜기밥 오뚜기밥이 오뚜기밥. 아 어쩐지. 아 햇반이랑 오뚜기밥이랑 또 달라? 응 달라 근데 좀. 아 그래? 응. 신기하네. 좀 밥 더 줄까 아니면은 뭐. 하나 아니야 아니야 너 억지로 그러지 마. 좀 더 먹어. 먹을게. 어 그럼. 아 너무 맛있어 근데 레알로. 오빠 가서 얘기하겠는데 진짜 맛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북어국을 끓여주는데 우리 엄마 진짜 요리 엄청 잘하는데 그때 망했거든. 그래서 아 광대 보고 북어국이야. 아 존나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흐름 끊기면 안되는데 오빠 너무 별로다. 원래 흐름이 끊기면 안되거든. 밥을 좀 한 수저 남았을 때 얘기를 해줘야지. 파일럿도 제때제때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파일럿이 없으니까 어? 안되잖아. 인구수가 바뀌면 안 되는데. 오빠가 좀 뭘 모른다. 아휴. 이거 다 먹어야지, 이거는. 사실, 그리고 내가 밥을 원래 하나 더 안 먹어도 괜찮거든?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먹는 이유는 김이랑 고들빼기가 남았잖아. 이거는 다시 냉장고에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무가 너무 커요. 작은 무도 있는데 무가 너무 커. 그거 빼고는 진짜 완벽해. 어쩔 수 없지. 무가 커. 미국반 몇 명이라고? 그래요? 존나 근데 잘했다. 어디 셰프들이세요? 한식 하시는 건가? 너무 맛있어. 아 해장된다. 죄송한데 더 먹는 거 안 물어봤는데 질리셔서 그런 말 하나요? 아니요 저 하나도 안 질리는데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응 오빠 여기 남은 여기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어가지고 라면을 먹으면 되는가? 라면 사리? 별로라나 여러분들? 아니 근데 오빠 라면 할 거 차라리 라면 수프까지 넣어야 돼. 그런가? 응. 그럼 별론가? 아니 너무 해치잖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속 풀었으니 다시 마시자. 아 속 풀어주고 다시 술 먹고 하냐? 아 근데 나중에 응. 닭파야 그런 건 괜찮은 거 같아. 한잔 어? 뭐라고? 양주 한잔 할까? 좀 이따? 어 그래 그래. 근데 우선은 그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제 1대1 술 합방밖에 안 되잖아. 어. 그러면은 차라리 콘텐츠를 일부러 신입 BJ들로 나오고 할 거 많이 없으니까 술 안주를 직접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인정. 막 뭐, 제육볶음, 뭐 두부김치 이런 걸로다가 그런 것도 좋고 뭐 수제비 뭐 이렇게 맛을 해서 찌개 이렇게 하고. 진짜 아저씨 아니야? 어? 왜? 안주하는데 수제비 나오는 거 싫어요. 어? 왜 왜? 아까 저 해, 나 내가 오늘 이거 만든 이유가 그거야. 너 오기 전에 그 해장 음식 월드컵이 있어. 이상형 월드컵. 거기에서 1등한 걸 오늘 내가 만든 거야. 시청자들하고 같이 뽑은 거야. 해장 음식 월드컵 했어? 응. 오빠의 1등이야 이거는? 아니 시청자들이랑 같이 근데 나의 1등이기도 하지 사실. 콩나물국이 1등이었는데 2등이 북어국이었어. 그래서 콩나물 부엌국을 한 거야? 이렇게 잠깐만 아니 나 콩나물 국국 갖고 끌려 아 그럼 말을 하지 나 뭐 떼주는 줄 알고 아니야 아 좋다 이 국물에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어 오빠 그래? 응 아 근데 아버지가 실제로 이걸 해주기도 하셔? 우리 아빠는 콩나물이랑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진짜 맛있어. 콩나물 돼지국? 나중에 한번 해줄게. 나도 세상에서 처음 먹어봐. 그거 파는데 아무데도 없어. 우리 아빠 청장률이야. 콩나물국인데 돼지고기를 넣는 거구나. 어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느끼하고 엄청 맛있더라. 신기하네요. 아 충청도스러워. 맞네요. 야 그래도 우리와 여행은 나름대로 갔다 왔나봐. 그래 좀 더 편해진 것 같아. 응? 당연하지 오빠. 옛날에 나 처음 봤을 때 이거 못하게 한거 알아? 뭐? 내가? 그거를 못하게 했다고? 이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다리는 내려야지. 아 웃기려고 했겠지. 추정이랑 합방했을 때. 맞아. 아 그때만 해도 방송 재밌게 했는데 아 이놈아. 근데 두 명은 너무 힘들어. 그럼. 아 그래 너 차 없지? 응. 너 괜찮으면 갈 때 우리 매니저가 데려다 줘도 되고. 집에. 아니야? 응. 아니면 내가 택시를 불러줘도 되고. 그거는 가능한 것까지 책임져야지. 택시 타고 가면은 누워가 나는. 아 편하게 자면서. 응. 그래 요즘에 벤티 같은 거 불러도 스타렉스 이렇게 불러서 가니까. 왜? 누가 혼자 택시를 타는데 벤티를 타고 해요? 나 게스트들 집에 보내줄 때 벤티 불러주는다? 편하게 이렇게 가라고? 예?
아, 카카오 벤츠 알잖아, 여러분들. 스타렉스 큰 거 오면은 그걸 뻗어서 가면 이렇게 TV 보면서 가니까 하는데 왜 에바라고 오바라고? 진짜 내가 오빠랑 똑같은 호구를 어제 만나봤거든. 그게 왜 호구야? 호구가 아니라 이건 바보지. 누가 벤츠를 타고 가? 벤츠 그거 놀러 갈 때 룰루랄라 이렇게 다 같이 타라고 벤츠를 그렇게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요. 일반 택시랑. 그래? 그거는 몰라. 그건 몰랐어. 그게 카카오 블루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굳이 그래요. 아 경민이도 어제 벤츠 불러줬어?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난 사실 끝에 잘 기억 안 나. 아 근데 안 취한 척 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그때는 솔직히 안 취하긴 했는데 방송할 때는 끝나고 엄청 취하도록. 얼마나 마셨는데? 각 두 병 반? 뭐 소주? 소주? 야 인경민 그렇게 안 봤는데 걔도 술이 그렇게 약해? 오빠 어? 각 두 병 반이면은 엄청 많이 마신 거지. 총 다섯 병인가 여섯 병을 마셨다. 야 나 예전에 강 저기 뭐야 안양내 포차 가서 그때 예전에 그 무면허 돼지 새끼랑 어 그 코인 돼지 새끼 다시 입으래 닉네임 없는 거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랬어. 나도 어제 그 시입으래 그 어쨌든 그 두 돼지 새끼들이랑 내가 나도 어제 이랬어. 말을 못하겠네 갑자기 뇌정지 확 왔네 씨발. 어쨌든 엄청 먹었지. 어. 아, 이 새끼들. 내가 어. 23병도 먹고 술 없어서 그 이상인 거 워드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근데 어. 사람들이 지뢰밭이야. 아, 가지마. 아 진짜로? 그 길 가지마. 아 어제 그러면 경민이랑 스타 얘기 좀 했어? 스타 배우고 술 마신 거야. 아 그래? 암 됐다 야 스타 하지 말자. 어제 한 건데 오늘 또 하면 너 내절이다. 재미없다. 그래. 우리 양준아 한잔해. 진심? 아 진심? 안 할 거야? 사람들 술 한잔 아니 어제 너 술 먹었는데 내가 너한테 술을 조용히 다르잖아. 매니저님 그 1층에 그 저 카니발에서 나오셔가지고 저 매니저님 골든블루 준비하고 과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상쾌한 상쾌한 있습니다. 상쾌한은 여기 이렇게 다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빠르게 하자. 빠르게 하자. 여러분들 저 거루절미하고 빨리 해서 빨리 싹싹 해치우고 저도 또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 응? 야 너랑 뭐 한 시간 술 먹고 방종하리? 나 방송 6시에 켰어. 만조리우. 어? 어휴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질적으로 솔직히 요즘에 낮잖아. 콘텐츠가 나 솔직히 시청자들한테 존나 미안해. 맨날 하던 보라가 막 200만원짜리 뚝 때려받고 무슨 맨날 뭐 스트라이킹하고 막 카메라 8대 오고 막 콘텐츠 존나 있고 하다못해 그때 4인일 때도 막 룩북 콘텐츠 했잖아. 맞지. 근데 그런 거 하던 내가 요즘에 이거 하면은 뭔가 존나 안 한 것 같고 이럴 때는 양으로 두드려 박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이건 뭐 했는데 뭐 장 보고 너랑 뭐 밥 먹고 노가리 깐 거잖아. 이러니까 쿤며들지. 아야 근데 내 기준은 그래. 왜냐면 난 이런 생각을 해. 다른 저 BJ들은 능력 있고 매력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밥만 먹어도 막 몇만 명 보고 몇천 명 보는 애들도 있지만 나는 뭔가 그래도 계속 해야 돼. 사람 자체가 좀 그래. 난 나를 알아.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래. 쉬면 병난다고. 아 어머니가 그러죠? 응. 아 어머니한테 잘해라. 자기는 좀 생활이 좋아졌는데도 계속 일하셔? 그치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지 우리도. 우리는 문이 없었다니까. 오빠 샤시였다니까 문이. 아 문이 없어서 샤시였다고? 샤시 몰라 샤시? 이렇게 아니, 내리는 저... 샤시? 샤시는 이거 아니야? 샤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철문 이렇게 따라랑 내리는 거. 아 샷다! 그건 샷다지. 맞다 맞다. 어, 그건 샷다. 옛날에 샷다맨이라고 있었어요. 맞아. 예전에 샷다. 술집 너 영업하면은 샷다맨이 왔고 이제 샷다 올려주고 그 샷다. 그 시골에서는 샷터라고 안 하고 샷다라고. 샷다. 샷다야. 그거는 셔터가 아니야. 닭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네 매니저가. 닭이 뭐? 나 과일. 과일 어쨌든 시켰어. 안 주는 과일밖에 안 먹잖아. 아, 안 주는 필요 없어? 과일만 빨리 패스트 빌드로 그 매니저님이 직접 가서 사와서 깎아요. 시키지 무슨? 말고 뭐 하는 일도 없으시면서. 카니발에 있는 것도 존나 서러운데. 아니 네가 하라고. 네가 나랑 일하면서 하는 게 뭐야. 어? 좀 대기업 출신이라고
나를 야빠? 어, 그거 얘기했어요? 아니,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좋은 차라리 가수원에서 따오라고 하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 빙톱 아니에요. 빙톱 아니고.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난리야. 이럴 거면 포인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말. 아, 근데 일반인은 지켜. 비 방송인은 지켜. 넘어가. 너무 빨리 세팅해 주고. 이미 얼굴 나왔는데 아무튼 빙투방이야. 빨리 해서 그러면. 왜 뭐하노? 어? 왜? 뭐하는데? 양주. 아 지금 까는 거야? 아니 이게 그 그림만 이러는 거지. 나갈 때 문 살짝 닫으세요. 들리니까. 들어올 때도 살짝 여시고. 그리고 저 들어오지 마세요. 진짜 근데 아까 시청자들이 드립으로 그랬거든. 야 근데 진짜 이걸 아니 이 새끼 근데 진짜네 형들. 아, 나 진짜 잘 보이려고 너가 이런 줄 알았는데 너 원래 이렇구나. 뭐가? 응? 야 이런 애들 여러분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태형이에요. 어? 군량 막말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니까 잘 먹는다지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그거 어? 진짜 조선시대 어, 태어났으면 어?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나 가잖아? 엄마가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어 진짜요? 그렇게 깨작깨작 버리면 어? 엄마 밥 안 해줘. 집안이 대식가라서. 아 그러면 한번 난 진짜 니네 가족 유튜브 공개 가능? 아 진짜 한번 봐. 오, 나중에. 그럼 재밌겠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유씨 가문이 감사드립니다. 한번 파닥이네 대식가가 모였다 그래서 파닥이 동생, 파닥이 아빠, 어? 파모님, 파버지, 그다음에 파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파밀리, 패밀리 말고 파밀리. 파닥이 패밀리의 줄임말 파밀리. 콘텐츠 나왔다 파밀리. 어? 아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 물어볼게요. 추석에 가면 파밀리가 먹다. 우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그걸 해야 돼. 밥 먹자. 확 먹어주는 거지. 파닥이는 왜 유튜브 안 하노? 파닥이 우선 근데 아프리카도 잘 되고 파닥이 나는 깜짝 놀랐어. 저번에 솔방하는데 존나 사람 많이 보더라고. 나는 아 뭐 노출옥으로 있나? 노출옥으로도 없더라고. 근데 확실히 네가 시청자 파이가 있더만. 파밀리가 떴다. 파밀리가 에이, 떴다. 다들 그냥 감사하게 봐주시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아니야. 해. 너는 확실히 매력이 있고 애가 남을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 그리고 나도 이게 너 덕분에 오늘 새로 콘텐츠 얻었잖아. 분내식당.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역행 혼자 사는 집 역행 가서 바퀴벌레 잡아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개 산책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치우기 힘든 거 전구 갈아주고 하는 거 이제 분네스코 이런 거 하거든. 너도 한번 신청해. 가서 여자들이 하기 힘든 거 있잖아. 천장에 전구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바퀴벌레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테라스 청소 이런 거 내가 하고 있거든. 오빠 요즘 알바해?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 방호복도 다 있어 알지? 그 약간 질병관리본부처럼 해가지고 방호복이랑 해가지고 끝나고 56,600원 받아가는 거 아니야? 미소네 미소. 뭐라고 콘텐츠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탁 쓰레기통에서 콧놈 하나 나와도 이거는 레전드인데. 이야. 아. 근데 나는 게스트 지켜야 되니까 이거 머리에 쓸게요. 이거 비니네 투명 비니 말하면서. 최군 천국 최군 문 최군자 해야죠. 개 산책도 시켜주고. 근데 아까 서윤이 섭외하는데 개 산책 시켜준다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더라. 아무래도 맞지. 원래 개맘들은 나도 개맘이지만 누가 내 개 해준다 그러면 진짜 좋거든. 개 산책 괜찮은 것 같아. 매니저가 나 좀 찍어주고. 왜냐면 산책하면서 나 찍기 힘들거든.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그게 돼? 2인 이상 못 모이잖아. 돼지 왜 안 돼? 2인이잖아 매니저랑 나랑. 아 매니저는 이제 나를 이제 진짜 나가시고 이제 아니 계산착할 때 그 사람은 옆에 없고 그 사람 자기 할 일 하라고 하고. 이 콘텐츠의 특징은 뭐냐면 분네스카의 콘텐츠 특징은 당사자가 없어도 돼. 집에 없어도 돼. 이모님이 청소하면 나가 있는 것처럼. 아 그런 느낌처럼 진짜로. 네 엄마가 청소하면 이제 다른 방 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6시 이전에는 4인이어서 6시 전에 끝내면 되잖아. 아 맞다. 오후 맞다, 2시부터 맞다, 6시까지 맞다. 총 4시간이면 하니까. 그치 낮에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정도는 창문 열고 탕탕 해가지고 하는 거지. 너는 집 깨끗해? 한번 신청할게. 56,600원.
아니 돈은 안 줘도 되는데 여자들이 의외로 밥 먹으니까 분네스코 할 때 분네스코 인증판도 만들어 가시미. 분네스코 인증판이요? 아 세스코처럼? 6시 전에는 코로나가 전파 안 돼. 아 내가 청소해준 집에 분네스코 스티커 붙여주고 오는 거야? 그 세스코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이디어 좋다. 매니저님! 방송 보고 있으면 분네스코 스티커 하나 저 신청해놔요. 그 끝나고 청소 끝나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집 앞에 붙여놓고 오게. 제작 좀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좀. 하는 게 없다며. 아이 뭐해 그거. 사장님 게스트로 분내식당 해보시는 게. 뭐하냐고 그 제주도도 나 혼자 갔다 오고. 어? 강원도도 가서도 못 나오고 개 같은 거. 카메라 씨부레 홍천 존나 넓은데 섭외 독채 펜션 했는데 카메라 못 돌려. 개 같은 거 왜 진짜 걸려가지고. 어떡하라고 나 힘든데 그럼어. 진짜. 어디에 걸려? 응? 예? 뭔가 걸려서? 아니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에 못 나오니까. 전형적인 아메리카노 하나. 아. 아, 근데 공개 안 됩니다. 예. 일반인은 지켜야지, 맞지? 그건 맞지. 일반인 지켜야지. 아, 나 잘 먹다. 잘 먹었어? 배 만져봐도 돼? 야, 그대로 있어봐. 너 앉아 있어봐. 아, 그대로 앉아 있어봐. 그렇게 배 접히게 있어봐. 이게 잡힐라나? 아, 잠깐만. 오, 그래도 잘 나오네. 내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밀가루 반죽 하나. 나 베렌나로 있는 거 아니야? 어? 베렌나로 있다고? 아닌가? 오! 솜털이 진짜 많아요, 저는. 미래가 있네. 너희가 아니야, 한 바... 밑에 없어. 뭘 밑에가 없어? 밑에는 없어. 예? 아니, 저 미래가 있다 그랬는데요? 아, 미래가 있다. 베렌나루가 자랄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그러니까 초석이 잘 다져져. 초석이 잘 다져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수 없이 한번 면도하잖아. 수염 나잖아, 알지? 그럼 안 돼. 옛날에 조혜련 선배님이 그랬대잖아. 묘하게 이게 코털에 솜털이 있길래 신경 쓰여서 한번 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거뭇거뭇해져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 됐다고 여러분들. 아 근데 너 왁싱하는구나. 너 레이저 있어? 아니야? 쥐 뜯었는데. 쥐 뜯었는데. 아. 시원해요 그런 거. 아니 왜 뜯었냐고. 레이저지. 레이저면은 이제 앞으로는 안 날 텐데. 근데 난 좀 레이저가 좀 무서웠거든. 할머니 되면 이제 나 목욕탕 좋아하는데 목욕탕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 아유 그럼 문신한 애들 뭐 하네. 왁싱한 할머니 많을 거라고. 그럼 그 세상이 변했는데. 아 근데 나는 밥 먹고 나서랑 그게 틀려. 먹어봐. 배가 바로 나와. 근데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긴 하거든. 아니 괜찮아. 헉! 야 근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 스피드 좋아한다지만 바로 해장하고 바로 또 술 먹이는 나도 레전드고 먹겠다는 너도 레전드고. 나 강제로 먹인다 안 했어! 내가 그랬지. 나 이제 역겜이니까 루즈 좀 바르고 올게요. 루즈 바르고 와. 루즈 챙겨올게요. 루즈 바르고. 근데 방금 씹 아재 개그 생각났다. 인정? 방금 루즈 바르고 온다 그랬을 때 아재 개그 떠올랐던 사람 손. 솔직하게. 아 순간 생각났는데 아유 스스로를 반성한다. 야 근데 아까 애들아 내가 뭐 콘텐츠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것도 재밌다라고 해준 애들 너무 고맙다. 진짜 형이 더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할게. 진짜 고맙다 애들아. 형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 진짜로 저 되는 대로 해볼게. 하다가 저 왼쪽 버튼 눌러줄래? 스위치만. 네. 이거지. 왜냐면 요게 요 효과가 있어. 이게 내가 이거를 고수한 이유가 뭔데?
반사판 효과가 있어서 잘 봐. 여자애들 이렇게 할 때 여기 얼굴이 이렇게 확 뽀사지. 여기 있어. 그게 있어도? 있어. 오빠도 이때가 더 이뻐 보여. 나 근데 존나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시청자도 존나 물음표 올릴 텐데 나 좀 잘생겨졌다는 얘기 많이 아 쿠나 해장 시키고 다시 먹고 내일 다시 해장 가는 거 역시 쿠망의 큰 그림인다. 뭐 오늘 자고 내일 네가 해장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아이디로. 매니저님 밖에서 자게 생겼네. 아 그럼 너 막말로 내일 해장한다? 당연히 파이 아이디로 켜. 야 파이 시청자 파이 엄청 나오겠는데? 하다가? 어? 아니 어? 와 진짜 이거 또라이야. 아니 시청자 파이가 왜? 와 말하고 보니까 이게 너가 여캠이고 신입인 것 치고 시청자 파이가 커요. 그쵸? 네 맞아요. 내 생각도. 어.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 말 돌리기 1등. 말을 누가 돌렸어요? 말 안 돌렸는데? 말 안 돌렸는데. 네. 실망이 큽니다. 시간 몇 시야? 아 10시 41분이면 뭐 술 먹방하기에 나빼득이나. 야 근데 여러분들 요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나 6시에 방송 켰거든? 지금 방송 킨지 지금 그러면은 5시간 다 됐잖아. 응. 요리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먹으니까 5시간 지나가네. 보통은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그랬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치. 요리하고 아,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리 걷으면 점심 준비하고 그래, 점심 맞아. 먹여놓고 또 빨래하고 설거지하면 저녁 준비하고 지금이야 좀 노동으로 인정해주지. 옛날에는 와, 옛날에 삼시세끼했던 우리네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아들 밥 따로 딸 밥 따로 어머니 밥 따로 시어머니 밥 따로 남편 밥 따로 자기 밥 따로 이랬으면은 어허. 그것도 있잖아 오빠. 우리 어렸을 때는 간식도 챙겨주셨다고. 맞아 먹고 나서 엄마들이 간식도 챙겨주고 그래 맞아. 옛날에는 가스레인지도 없지 브루스타도 없지 전자레인지가 있어 뭐가 있어 다 가마솥밥에다가 가마솥밥 먹었어 오빠 진짜? 나는 가마솥 출신이지. 나는 어렸을 때 뭐였냐면 가마솥 밑에 아궁이가 있고 거기에 불을 떼야지만 보일러가 되는. 보일러가 없었어. 아 진짜? 온돌빵. 그래가지고 온돌빵 중에 메인 자리가 있어. 가마솥에 제일 가까운 거. 그게 실세가 거기 있었지 겨울에. 가장 따뜻한 그걸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거기 자세히 보면은 방바닥에 살짝 탔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살짝 그 뜯어보면 이게 아 그치 이게 아궁이에서 이렇게 멀어진 멀어질수록 아랫목 그래 아랫목 구들자 거기가 그치. 살짝 방바 뜨거워가지고 거기에서 옛날에 입고 그랬지. 저 87년생인데 제가 완전 시골 깡시골 출신이고 KBS 1TV밖에 안 나오던 살아가지고 제가 좀 문화가 여러분들보다 늦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마고치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동갑내기 다마고치 뭔지 알아? 다마고치 알지. 그 똥 키워주고 그거 하는 어 휴대용 저기 그거 잠시만요 방제 바꿀게요. 마시면 안 돼 식구 만들었어.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든다. 별로야. 그치? 응. 아, 이거 할까? 지금 먹으면 안 돼. 식구 안 걸었어. 너무 연한데? 별론데. 아, 재미없다. 방제인데 몰라야 되지. 하여튼 방제. 근데 나는 방제 어그로가 별로 안 통해. 아니지 어그로 끌리게끔. 아니야 근데 나는 방제로 어그로 끌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이 새끼는 워낙 이런 거 안 하는 애여가지고 안 믿어. 맘에 안 들지? 아 아니야 여기 오빠 너무 연해. 뭐가 연해? 그지? 어 좀 따라줘. 어 그래 이제 오빠 하니까 얼마나 좋니. 무슨 아빠야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죽을래? 시원이 엄마라 부른다며.
그러니까 시원이는 나를 엄마라고. 아니 엄마라고 부른다며. 엄마보다 훨씬 낫지. 그치, 내가 낳아서 지코 형이 키웠지. 역캠들이 꼭 그런 식으로 컷을 하더라고. 그것도 맞는데. 시원 언니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해장해. 오빠 좋다고. 시원이가? 그러니까 좋다고가 그 좋다고는 아닌데. 알아. 아, 알아. 내 시원이가 맨날 그래. 오빠 진짜 나 너무 오빠 너무 좋아해요. 그 맞아. 맞아. 오빠 나는 안 부른 거 아니야 너무? 오빠 좋아. 응. 나도 어디 가서 얘기했어 어제. 오빠 좋다고. 그러게, 나 그거 들었어. 어느 BJ한테 들었지? 파닭이가 형이랑 저기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형 칭찬 존나 했다고 어떤 BJ가 얘기했는데. 아 진짜? 응, 누구였지? 기억 안 난다. 술 먹이기가 이게 틀렸나요? 아니, 그치. 저건 아니지. 배달 벌써 왔어. 와, 강남 클라스 보소. 과일 오는 거 봐요. 비 오는 건가? 아니요, 저거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가 존나 많이 CCTV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저도 처음에 밖에 비 오나? 이상하다, 다른 CCTV는 비가 안 와. 왜 저기만 오지? 저기에 불빛이 있어서 하루살이들이 존나 왔다 갔다 하잖아? 비처럼 보여요. 진짜? 비 같지? 진짜 레알이야. 비 같지? 비 온, 소나기 내리나 이랬어. 밤에 날벌레들이 저기서 엄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얘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나 진짜 비 오는 줄 알았어. 살충제를 하고. 아이 뭐 근데 쟤네들도 먹고 사는 건데 하루 사는데. 매니저님 날벌레 좀 잡아요. 매니저 날벌레 좀 잡아요. 매니저님 그 CCTV 1번 CCTV 날벌레 좀 아닙니다. 예.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죠? 와, 강남 클라스 오제이고요. 지대이고요. 수박 요즘 맛있다던데. 제철인가? 아, 그러긴 하지. 제철이요? 제철. 어떤 과일을 제철이라 하나? 그럼. 제철 과일. 아, 맞다. 왜? 과일이 제철이지. 나 제철이라고 하면 왜 살짝 그 해산물 이런 거까지 아, 요즘에야 뭐 이게 하네 생각해 보니까. 하우스나 이런 게 좋아져서 뭐 바나나 그러네, 1년 4개월 먹지. 그러네. 옛날에 우리 해산물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옛날 80년대만 해도 바나나는 껍질까지 먹는 게 국룰이었어 원래 진짜로. 그리고 바나나를 원래 1인 1바나나잖아 요즘 우리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일부러 썰었어. 그래가지고 내 자녀씩 불러 모아가지고 먹고 옛날에 그랬지. 아 그치. 어린 놈 새끼들이 많네. 한잔하자고. 한잔하시죠. 짠.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나나 먹는 집안은 잘 나가는 집안.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 이제 여러분들 그 TV 있는 집.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자,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다기도 왔고 맛있게 또 해장도 시켜줬고 다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유 와대전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찐나그네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돌이 판자촌님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서 누구랑 술을 먹을까? 좋았어. 아싸 잠깐만. 이게 뭐야? 루미녹스님도 있고 민건이도 있고. 민건이는 부캐로 보고 있고 하크 형 있네. 멈천님 있고 잠깐만 누구랑 먹을까 오늘은. 투카님도 있고 쉐버리님도 있고 사천사님 맞네 오늘. 두루뭉실이님도 있고 준순아리 크리템님 계시네. 조선애님 계시고 어이구 사모예드님 있고 피노키오님 있고 다들 스트레이님도 계시고. 이야 이렇게 팬클럽이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거 많다. 많아. 많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술자리다 오늘. 좋다 좋아. 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나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아니잖아 형들.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잔 하시죠. 짠. 짠. 빛내.
야, 나 근데 제주도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술 먹어. 얼마 만이지, 형들? 어? 바닥이 너랑 2주 됐나, 우리 그래도? 우리 7월 초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벌써 한 20일 됐구나. 2주 정도 됐지. 어. 그때 카트 진짜 재밌었는데. 아, 원숙이 옆에 태워서 탄 거. 야, 니네 한번 쫓아보려고 그랬는데 아, 답 안 나오더라, 진짜로. 아, 나는 브레이크 1도 안 밟았지. 달대고 있었지. 아니, 첫 잔인데 뭐 하는 겨? 술은 네가 먹자고 했잖여. 아이, 맛있겠다. 와, 목이 엄청 아픈데 이게 가능한가? 아니, 근데 네가 탄 거잖아. 네가 잘못한 겨니까. 그래. 따라줘서. 그래. 웃겼다. 아, 오빠 나 엄청 웃긴 거 봤어. 뭐 봤어? 오다가. 뭐 봤어? 남편이 짬지 조지로 왔다고 이렇게 적은 거야. 너는 카톡에. 평소에 맨날 그런 거 보냐고. 아니. 뭐 어떻게 한 썰. 저번에 제주도 아니. 때도 오디오 3.2노 코라지를 못 보고 야한 얘기하고 오빠 나 이거 봤다. 아니. 들어야지 내 말을. 오빠 그게 뭔 줄 알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안 좋은 말이잖아. 아니야! 참치 조지로 왔다! 이래가지고. 들어가. 뭔 말이야? 참치겠죠? 이랬는데. 짬뽕 지존 조지로 왔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 짬뽕 지존. 그래! 짬뽕 지존! 스타벅스 스벅! 맥도날드 맥날! 매운 갈비 매갈! 뭐 이런. 그렇죠. 아. 아, 그건 맞지. 짬뽕지죠. 아, 여러분들 좀 오해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근데 그걸 조지겠어. 그건 맞지. 아, 근데 여러분들 그 짬 그게 뭐라고요? 우리 최군형도 색보잖아. 저 색보. 색보가 뭔지 알아? 섹시보이. 근데 색보인데 줄이니까 좀 좆같다. 색보. 어, 알겠습니다. 괜찮네. 나는 이거 완전 좋다는 것. 나 오늘 바꿔야지 오빠 이름. 예? Yeah. 색보로. 네 핸드폰에 내 이름을 색보로 바꿔. 그럼 나도 너 바꿔야지. 뭘로? 색파로. 푸른 색보 보여주자. 왜? 왜? 오빠 이거 누구야? 왜? 색파. 색파 뭔데? 아, 섹시한 바닥이. 전화해봐. 난 그럼 맞지, 어? 오빠. 어, 자기야. 아니, 이러면 존나 웃기지. 저기요. 저 최군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그쪽이 왜 색파인데요? 저 최군 오빠 색파 맞는데. 맞지. 나는 색보야.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럼 음색 꽃잖아요. 한글의 위대함. 나 여자친구 없는데. 알아. 색보와 의 만남. 어? 아, 저건 안 써진다. 아, 안 써져? 좀 아쉽다. 섹시한 바닥이는 그래. 물 건너갔네요. 자,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역시 바닥이랑 만나니까 30분 안에 또 색드립이 나오네. 아우, 어지러지래. 야, 니 경민이랑 어떤 토크 했냐, 너 술 먹고? 아, 그 오빠랑은, 근데 그 오빠는 뭐 그거 하긴 했잖아. 아까 그 닉네임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윤희준님 닉네임 한번 언급한 겁니다, 형님. 이렇게 또 보여드렸다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윤희준님을 제가 살짝 아까 보여드렸었지요.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딱 소개되신 거군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뭐해? 뭐하냐고? 뭐해? 뭐해? 아, 장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햄버거 와. 어, 여기에만 힘을 줄 수가 있어? 그럼. 같이 움직이는 우리 색보와 색파 한잔하시게나. 아이고, 국 하나 또 충전했어? 오늘은 가슴 조졌거든. 봐봐. 나 짝가슴인 줄 알았어, 오빠. 봐봐. 안 돼, 약간 인간 원래 짝가슴이야. 그렇지. 이게 심장 그 위치 어쩔 수가 있고. 없어. 그것도 있지. 아니, 뭐 배달 사고 났나? 왜 앞에서 자꾸 존목을 하지?
매니저님 왜 앞에서 아니 배달에 아까 배민 커넥터 분이 지금 아까 오신 분이 아직도 저희 매니저랑 멱살 잡고 있는데요. 뭐 시킨 게 하나 안 왔나 뭐 그랬나 보네. 왜 그런 거예요? 카톡 좀 줘봐요. 아니면 다른데 갖다 준 거 아니야? 왜 계속 앞에서 막 둘이 막 소곤소곤 되고 있지? 아 벌레 잡고. 안돼 좀 많이 좋아. 나 제주도 그렇게 많이 처먹었잖아. 어. 강원도 가서 엄청 처먹었잖아.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12kg 빼고 내려갔거든. 제주도 갔다 올라와서 몸무게 쳤거든. 2kg밖에 안 쪘어. 이거는 선방. 그래. 제주도 가서 그렇게 처먹었잖아. 근데 제주도 가서도 운동했다 너 오빠. 근데 너 오고 나서는 너한테 기빨려갖고 운동 못하겠더라. 저 귀때기에서 여러분들 진짜로 얘랑 합방을 와서 서울 왔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고객님? 고객님? 오른쪽에서 얘기하니까 안 들리더라고. 예? 오늘은 좀 편하게 하자. 오빠 아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오디오 되게 많이 뵀잖아. 그래 나도 이래야지. 오빠 악마판사 고는 중 키키키키. 오빠 얼굴만 그렇지 진짜 못한다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쁜 네. 언니 계속 싸주시. 아 누님 그러라고 제가 한 게 맞는데. 누님 진짜 눈치도 있으셔라. 이쁜 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몇 개째야? 내 열혈이야. 알지. 내 하나밖에 없는 여자 팬이야. 이쁜 언니 계속 주셔. 아이고 누님 감사해요. 우리 누님하고 한잔 하자고요. 이게 뭐야? 너도 만질 수 있어요. 아 근데 오빠 예? 예? 경민 오빠는 스킨십이 많아. 어? 걔 의외네? 경민 오빠는 자잘한 스킨십이 되게 많아. 그럼 만질 때 이러고 만져? 만진 다리?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 진짜로? 이런 거. 추물럭이에요? 그 녀석 그렇게 안 봤는데. 어제 오빠 취해가지고 내 팔 깨먹었다. 이 녀석 그렇게 안 봤는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올라가 좀. 예? 부뚜막에 좀 올라가. 운동만 하면서 살지 말고 좀 올라가 오빠. 요즘 오빠 무선욕자인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건 있어요. 운동으로 풀어내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그러면은 예? 운동으로 풀어내면은 네.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오빠 그러면 안 하는 거야 혼자 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너랑 나랑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인정? 좀 나이 먹을수록 그냥 생각이 많아져. 아 지금이야 이제 하면 좋지. 근데 내일 되면 괜히 얘랑 또 사이 멀어지고 막 뗀뗀해지고 막 괜히 또 말 나오면 또 찝찝하기도 하고. 자수를? 굳이 내가 뭐 이 한 번에 이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까지 리스크를 감수해? 됐어. 안 해. 뭔지 알지? 와, 많이 인정 올라오네. 근데 20대들은 인정 뭐? 미쳤어? 왜 안 해? 맞잖아. 맞지? 인정? 맞아. 사귀면 되지. 여자친구를 만져. 근데 그것도 있지. 내 욕구 해소용으로 만난 여자친구는 안 되지. 그건 맞지.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20대 때는 좀 욕구가 먼저인 적도 있었어. 뭔가 키스하고 싶고 막 여자가 궁금하고 막 그랬으니까. 뭔가 솔직하게 그러니까 얘가 좋았기도 했지만 그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막 이것도 있었어. 향구생활이네. 저게 맞네. 뇌가 밑에 달려 있었다. 대가리가 이 대가리도 있지만 우리가 남자들은 또 아랫대가리가 있잖아요. 잣대가리라고 하잖아. 예? 그걸 대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윗대가리보다는 아랫대가리가 먼저 우리를 좀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할 때. 지금은 이제 윗대가리. 그렇게 됐죠. 예. 그게 언제 바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른 한 두 살 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32살 때? 예. 확 꺾이더라고요, 저는. 아니, 너 앞에서 왜 저래, 저 계속? 아니, 다른 배달기사가 왔어요, 이제는? 이거 두 명의 배달기사가 후레쉬맨 둘이서 와 왜 저러지? 뭐 문제 있나 본데? 좀 이따 물어봐야겠다. 한잔하자 짠! 우리 이페이 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답장이 왔네. 매니저님한테. 카드 결제 뭐 리더기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배달기사 동료를 불렀네. 동료 와서 대신 받아주네. 다른 그 리더기로.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됐나 보다. 그러네.
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받아가. 어. 아, 이제 결제됐다. 너는 뭐 나 안 필요하냐? 맨날 나만 너 부르냐? 치사도. 아, 내가 어떻게 불러, 오빠를. 는 부를 수 있어. 아니, 근데 뭔지 알아. 아니, 뭔지 아는데. 야, 나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스트 부를 때 부담스러워. 불렀어? 나 많이 불렀어, 감스트. 근데 어. 며칠 전에도 메이저 오빠들이랑 합방 해고 했잖아. 근데 오빠는 메이저니까 서티스 상관없지 않아? 오빠는 오빠도 메이저잖아. 아, 그럼 너도 잘 나가는 BJ. 그럼 왜 이렇게 찌질해졌어? 아니, 근데 이 와중에 힘 존나 주는 거 우리 자존심이. 자존심이잖아.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럼 나 그 날 한번 잡아줘. 그거 분내스코 한번 갈게. 오늘 너가 나와줘. 응, 그래. 청소하러 와. 어. 와가지고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야, 그럼 너 사는 동네 일산이고 공개됐지? 응. 그러면은 너네 집 청소하고 저녁에 나 일산 호수공원 한번 가자. 어? 거기는 여러분들 사람도 많이 없는 데로 돌아다니면 진짜 내가 일산에서 3년 살았잖아. 어? 오빠 임주재 3년 살았어? 나 개그맨 할 때, MBC 개그맨 때, 일산 MBC 오, 때문에 강항동 아~ 라페스타 원숙이 팬들 어서 오시고. 야, 살다 살다 원숙이 똥을 받아보네. 하, 원숙아 고맙다. 근데 똥인데 왜 100명 들었냐 이 새끼들아. 제대로 안 와! 다 왔어야지. 원숙이 그래도 이제 천따리 BJ인데. 그냥 오늘 전북 송민규 20억 영입 기념잔 한번 해줘요. 뭐? 아, 송민규 형님. 난 또 누구 송범근 말한 줄 알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나 축구 팬이거든. 아, 오빠 축구 팬이야? 나 어디 전북, 응원하는데? 전북 현 전북 도배천에라 100명도 안 오는데. 어, 전북 현대라고. 어,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아, 여러분들 원숙이랑 우리는 하나니까. 아니, 요즘에 솔직히 좀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팬들 사이에서도 아, 적당히 좀 해라. 원숙이 방 중계 좀. 근데 나는 또 할 말이 없는 게 내가 먼저 원숙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이게 초반에 이게 잘 잡고 가야 돼. 교통 정리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고 가면 전쟁 나요 나중에 괜히. 또 여러분 한잔 합시다. 원숙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맞아. 딱 우결할 때 그런 거 진짜 많잖아. 많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원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거든. 맞아. 타닥이네나 원숙이네나 이게 진짜 심하다니까. 너 옛날에 그 스맵님 그분이랑 어? 밭돌 줌밭드. 아, 줌밭드. 밭드. 아, 내가 그쪽은 좀 약해서. 그분이랑 뭐 이렇게 우결가 있을 때도 너 쪽지나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았어? 아니, 나는 없었어. 그래? 욕은 밭드가 많이 먹은 것 같아. 왜 밭드님이 욕을 더 먹어? 욕, 아이고, 고맙습니다. 놀리는 거였지. 아이, 감사합니다. 놀리는 거였지. 놀리는 거였어? 우린 그리고 연다고 안 해서. 원래 우결 열어 이러잖아. 양님 너무 예쁘시네요. 우리는 고맙습니다. 넌 뭐였는데? 우리는 밭딱이여가지고 세운다 그랬었지. 아, 밭딱이었어. 아, 밭딱. 세워? 아, 세워. 세워? 오, 잘 만들었네. 판자촌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짠짠. 아, 근데 닉네임 진짜 좋아. 하다가 진짜 너 닉네임 한번 듣지? 못 까먹어. 어제 경미 오빠도 그 얘기 하더라. 아, 그래? 그래서 쿠니 오빠가 똑같이 말했었다고. 그 얘기했지. 잘 지었다고. 야, 난 이거 여러분 옛날에 파닥이를 먼저 여기서 봤잖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파닥 모드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야! 그래 그래, 내가 처음 파닥이 봤던 게 이게 뭐야? 구루마 부루마? 이게 언제야? 이게 개인 방송이야? 개인 방송이지. 어, 지금 식구 가로세니까 상관없어. 봐도 돼? 안 민망해? 아, 당연하지. 와, 근데 나는 솔직히 이때 보고 너 키 한 170인 줄 알았어. 어, 다들 그래. 어. 생각보다 조만하다고. 어,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누가 조만하다 그래? 어? 어? 조만하다고. 아, 조만하다고. 죄송합니다. 조만하다고. 어, 이거 뭐야? 어머! 아, 이건 보면 안 되겠다. 이건 좀 너무 세지. 어, 이거? 아니, 봐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나는 어쩔 수 없지. 이거 숨길 수가 없는. 아, 그런가? 아, 근데 이거 아프리카 맞아? 어. 아, 이게 아, 맞네. 뒤 어우야, 나 이거 내가 못 보겠어, 이거. 아, 이 정도 괜찮은데. 와, 이거 모바일 할 때였다. 진짜 완전 신입일 때. 야, 너 완전 세게 했다. 존나. 너 이때 정지 먹었었지? 아니? 아니야? 이때 완전 신입이었지.
살이 왜 이렇게 쪘노? 와. 아니, 내가 쪘, 지금 쪘다고. 저 때는 너무 맛. 야, 졸라나 매운맛이었네? 이때 이제 어. 어 이때 사람들이 많이 봤어. 와. 많이 어 그렇게 됐었어. 어 이거 언제 때 여기야? 아 이거 며칠 전. 아 그래 나 이때 봤어. 이때 시청자 졸라 보더라고. 근데 이티 뭐야 이거 앞에 뭐라고 써진 거야? 몰라 나는 안 보여. 가... 나 약간 아프리카라고 써진 줄 알았어. 이게 약간 아프리카 로고처럼 돼 있잖아. 아프리카인 줄 알았다고? 어 아 근데 파다가 응 얘 내놔. 아니, 아, 근데 이거 보고 이거 보니까 존나 현타 오네. 아, 아니, 나 얘랑 술 먹고 싶은데. 어, 존나 이쁘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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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근데 뭔가 북어국 먹고 먹으니까 술이 쭉쭉 들어가네. 해장이 그치? 미리 돼 있나 얘가 약간. 너무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하자. 아니 근데 너는 진짜 내가 아빠 같은 느낌이 나서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야? 완전 아빠 아. 완전 아빠지. 아빠 뽀뽀. 파닥이는 진짜 에너지가 넘사야 기분 좋게 해. 맞아요. 파닥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 좋게 해. 딱 한 시간까지.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파닥이를 최대한 한 시간 위주로. 예. 근데 한 시간 보고 5분 졌다가 한 시간 또 보고. 한 시간 보고 5분 정답. 졌다가 한 시간 또 보고. 1교시, 2교시, 3교시래요. 쉬는 시간 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냥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아, 오빠는 너무 쉬려고 그래. 뭐 사람들이 양으로 승부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어, 오디오야? 그거. 받아봐. 어. 방송은 절대 오디오가 중요하지만 오디오만 중요한 게 아니야. 비디오도 중요해. 비디오가 채워지면 오디오는 좀 죽어도 돼. 예를 들어서 오빠가 널 이쁘게 찍어주고 있다. 그러면 그냥 닥치고 있어도 돼. 비디오로 사람들한테 채워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 비디오가 잘 채워져라. 보기 좋은 비디오. 머리끈 되게 이쁘다. 응. 인정. 어디서 한 거야? 딱 그 거기 딱 내려놔. 어. 아니 근데 아까부터 머리끈이 되게 아트박스야? 미안한데 고무줄이잖아. 고무줄이잖아. 아, 근데 사랑니 낫네. 원래 사랑니나 하면 누가 날 좋아한다 하는 건데. 싫어하는 소리야? 어, 근데 미안해. 어, 진심이었어. 어, 한잔하시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별풍 없이 먹을게요. 너무 또 별풍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구질구질하네요. 의자가 너무 낮아 보입니다. 아 그건 맞지. 엉덩이 살짝 엉덩이 들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아니 이거 의자 편하다. 그거 편하지. 이거 의자 되게 좋다. 누구 집 보내줘? 왜? 매니저님. 바닥에 좀 이거 하나 보내줘. 근데 이거 알지? 네가 직접 설치해야 돼. 아 이거 내가 직접 설치해야 돼? 내 여자들은 혼자 못하더라. 매니저님. 조만간 파닥이 집 가서 저 설치까지 좀 해줘. 어 죄송한데 아직 아 올인에도 아직 못 보내줬다고. 아 알겠습니다. 그 순서별로 보내줘. 자 한잔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여러분들 별풍 없이 짬만 여러분들 채팅창 짬만 해줘. 내가 너무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 풍선 뜯는 것 같아가지고 좀 괜히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같이 이렇게 한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끼리는 아는데 유동분들 가끔 들어오면 오해하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아이고, 아이고! 말을 더럽게 안 듣네요. 두루뭉치리님 그렇게 내가 지금 내동 말하고 있는데도 마음에도 없는 소리 최군계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또돌이 판자촌님 우나마 말 길면 아마 짠하자 국하나 무슨 일이야 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국화님은 오빠랑 연결된 모든 BJ한테 가서 응원해 주시더라. 어, 네 방에도? 응. 아니 근데 국화니 내 방 존나 오래 봤거든? 응. 근데 사실 원래 별풍 쏘던 애가 아니야. 응. 지금 3,700개 쏜 게 이번에 처음 취직을 한 거야. 그래가 첫 월급 받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의 방송 고등학교 때부터 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얘 알아봐 군대 갔다 올 때도 형 군대 갔다 올 때 하고 2년 뒤에 보고
그래가지고 나는 얘를 그걸 아는데 갑자기 풍선 속일래 봤더니 이제 첫 월급을 받은 거야. 아이고. 그래서 지금 3,700개서 아까 야 너 얼마나 첫 월급 받았는데 내가 야 하지 마라 부모님 반스 사드려라. 그래 속옷 사야지. 빨간 내복이 국룰이다 이랬는데도 오늘 이렇게 쏘네. 너무 고맙다 부탄아. 고등학교 아니고 중학생 때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잼민이 때부터 형 방송 봤잖아. 키웠네 오빠. 내가 뭐 키웠지 어떻게 보면. 제가 내 방송 보고 올바르게 어떻게 지금 올바르게 회사 나왔어? 들어간 거지. 아니 막말로 뭐 지코 형 방송 봤어 봐. 지금 제가 회사 들어갔겠냐? 어? 어? 이미 부모님께 100만원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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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은데 취직했네 오빠 이거 선. 그러면 부모님 100만원에. 그래 100만원에 우리 여기 쏴주셨지. 그럼 좀 더... 그래서 잘했네. 왜냐면 내 방송 봤기 때문이야. 내가 항상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거지. 오빠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 방송 오래 본 사람들은 나의 드립과 나의 행동을 따라하게 돼 있어. 근데 인기쟁이 되겠네. 내 방송 봐서 드립 배워가지고 여자 꼬셔서 결혼한 애들 많아. 아 그런 건 왜 무슨 어떤 착각이지? 어? 그 결혼한 애들 결혼식 사이를 내가 봐줬어. 그랬어? 생방 키고. 어이 얘는 왜 이렇게 못 믿는 게 많지? 오빠 내 결혼식 사회도 꼭 봐줘야 돼? 아니 신랑이 결혼식 사회 보기도 해 요즘은? 가끔 그래. 그래? 응. 알았어. 그러면은 신랑 입장 호다다다다다다다다. 난 아니겠지. 이거 같은 나 재밌게 되겠다. 미친 새끼라고. 친구 입장 크게 말해도 돼. 다행히도 형님의 주접은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빠 나랑 하지 않아도 오빠가 결혼할 때 오빠가 꼭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난 주례 없는 결혼식 반대 사회 없는 결혼식도 있어야지. 사회 없는 결혼식? 사회 없는 결혼식도 있어야지. 좀 창피하긴 오빠 잘하잖아. 아 근데 내 결혼식은 내가 오늘 내일 결혼한다 그래도 진짜 하객 몇천 명 올 텐데 진짜로. 와 코로나 풀리고 해야지. 아니 뭐 지금 여자도 없고. 아 그래도 아니 근데 나는 매번 느껴. 내 생일 파티 때도 그렇고 나 예전에 좀 그 뭐 있을 때도 그렇고 아 잘 살았다고 느껴. 왠지 알아? 내가 우리 아버지 이겼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70세인데 29세인 내가 이겼다니까. 화환으로 내가 이겼어. 그때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랑 같이 화환을 이렇게 새벽에는 좀 보잖아 보면서 아따 우리 아들한테 내가 저부터 해. 그때 여러분들 국회의원 화환, 시장 화환, 막 교수 화환. 근데 이겨버리지 내가 막 유재석 뭐 이혁재 뭐 박명수 양세현 막 그것만 있어. 장난 아니었지. 아버지 이겨서 좋았냐고요? 전 좋았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 아니, 전 좋았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 저는 왜 좋았냐면 여러분들 언젠간 난 아버지를 꼭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왜? 아버지를 이길 정도의 강한 아들이 돼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기댈 수 있잖아. 맞지? 인정? 이제는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타쓰고 아버지가 나한테 가끔 징징대요. 아버지가 나한테 술 먹고 운 적도 있어요. 용돈이 아니라 카드를 주지 않았어 오빠? 카드도 주고 이제 300만원씩 또 드리고 계속. 달달이? 달달이를 못 주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집 봐서 아버지 그건 이가 다 산 거잖아. 하는 집 아 조건부구나. 아버지가 살짝 이거 아닌데? 한우가 너무 잦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오늘도 통화하고 하는데 아 그래 친하더라. 아 그 우리 아버지 특유의 그게 있어. 빤히 알아. 내가 뭐 하는지 다 알아. 근데 일부러 알지. 예 아버지 그거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전화 끊기 전에 일부러 아 근데 그 우라마 그 의제 니 뭐 감스트 뭐 위너스 다 알아. 근데 그 뭐 아버지 안 봤다 잉? 근데 뭐 4연승 뭐 했더만. 그래 다 본다니까. 4연승 한 걸 안다는 거는 다 봤다는 거야. 그래 다 알지. 그거 어떻게 몰라. 근데 왜냐면 내가 맨날 뭐라 하거든. 아 보지마 아버지 내 방송 민망하잖아. 아 그래 맞아 그건 맞아. 너도 민망하잖아 다 보면은 뭔가. 아 당연하지. 아 안 보지 부모님. 그치. 안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버지 종족이 뭐냐고요? 아버지 스타 못해요. 아버지 팬코도 보시고 아버지가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 보고 나한테 전화 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억가들이 있어 유튜브에. 진짜. 근데 나 무섭다고 느낀 게 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80이 다 돼가거든. 믿어. 어른들은 가짜 뉴스랑 이걸 구별을 잘 못해. 왜냐면 그럴싸하게 만들고 막 그 말투도 이러고 하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나온 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나? 인정. 부모님들은 인터넷이 진짜 다 그거라고 생각.
안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난 좀 무섭더라고. 맞아. 짠. 고라 고맙다. 아, 지렸다. 좋아. 너무 좋아. 좋아. 말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얘랑 나랑 뭔 짓거리라도 달달각은 안 잡히겠죠? 왜냐면 제주도에서 보여준 게 너무 있고 그래서 나도 뭔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거든? 이게 그... 알지? 안 될 것 같다 뭐가 제수 씨는 제수 줍쇼 제수 줍쇼? 왜 제수 줍쇼야? 원숙이가 원숙이 꼴자 내가 원숙이는 지금 막 가평에서 막 딴 여자랑 비키니 하고 막 끝나고 술 먹방 끝나고 있나? 맞아 너 지금 막 저 원숙이 맞아 순댕님이랑 너? 조카벌이랑 달달 잡지 마 키윽 원숙이 인마 오빠 어? 원숙이벌은 나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둘이 방송하는데 댓글로 조카벌이랑 놀아나면 좋냐? 이렇게 악플이 올라온 거야 시부레 어? 조카벌 여자애랑 놀아나니까 좋아? 원숙이 방송 끄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파다가 방송 껐어. 원숙이 나왔을 때 원숙이 따라해볼게. 아 여러분들 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춤 어떡한데? 용수야 형. 방송 끝났어요. 바닥이? 바닥이 지금 뭐 옆에 있는데. 너 온다고? 왜? 이거 왜? 똑같아. 똑같아. 야 고생했다 바닥아. 아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어 근데 또 그래? 첫날에는 고생했다 파다가 똑같았거든? 이제는 편해졌어 아 지금은 또 달라? 아니 원숙이 멋있어 그리고 의외로 남자로서 섹시한 게 있다니까 걔한테 아니야 안 섹시해 봤어? 아 이 새끼들 뭐 있네 라고 할 뻔 아 이 새끼들 방송 끝나고 아 라고 할 뻔 아니 근데 방송 끝나고 뭐 진짜 없는 게 뭔지 알아? 용스타 이 눈치 없는 양반이 씨부레가 존나도네. 30분 통화하더라. 아이고 너구리님 감사드립니다. 진짜야 진짜로 30분 통화했다니까? 나랑 진짜. 방송 끝나고? 맞아 나한테도 계속 전화 오고. 와 근데 오늘 용스타가 그 제주 불나섬 동백꽃 그 너 사준 거 있지? 그거를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그거랑 그거랑 해서 하고 이제 앞으로 오는 역캠들 너도 쓰고 부족하면 오빠가 너 줄게. 나도 받았어. 따로? 따로? 그때 제주도 가서 내가 사준 거 말고? 용수 오빠가 전화와가지고 제가 제주도 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진짜 사람 냄새 진짜 친하게 느꼈다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서 선물로 보내 아니 근데 저 사람 뭐 이렇게 사람 냄새를 좋아하지? 뭐 무인도 살다 왔나? 아 뭐 개냐? 코카스파니엘이냐? 사람 맨날 내가 맨날 강수 꺼고 형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브라더 저는 브라더처럼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어요. 왜 지랄이세요, 형님? 아, 브라더, 진짜 많은 BJ들이 저한테 진짜 뭐 해달라 다 했지만, 저 진짜 브라더처럼 인간미 느껴지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파닥 씨한테. 개씨. 그러면, 아, 형, 뭐, 너가 그랬을 거 아니야? 오빠 너무 고마워. 아, 나중에 서울 가면 한번 합방해줘요. 이제 진짜 이런 많이 길어서 그래. 제주도에 한번 와달라고 했어. 제주도 와달라고? 아이고 한잔하겠습니다. 브라더 와! 고맙습니다. 아 이펜이 누나도 저한테 그런 거 느끼셨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원래 별풍 안 쏘는 분들이래. 내 방송에 그런 분들이 많아. 별풍선을 딴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쏴본 적 없는데 네 방송에 쐈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 좀 고맙죠. 아니 나한테 고마워야지. 내가 잘했다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쨌든 늘 내가 이들 위에 있어야 돼. 파다가 진짜야. 어쨌든 오빠, 내가 늘 이들 위에 있어야지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구조가 돼야지. 고맙습니다 형님. 아 그래. 아 저 고양이 보이냐? 너 눈 좋냐? 저 우리 집 앞에 저 내 카니발 앞에 고양이 하나 있지. 저 고양이 왜 저기 있나 이제 알았어. 왜? 강원도 홍천 갔다 오는 날 캣맘이 있더만 우리 집 앞에.
오빠 집 앞에 굳이? 작은 미친놈인가 싶긴 해. 응? 아니 자기 집 앞도 아니고 오빠 집 앞에 캣맘이 있다고? 아니 보통 자기 집 앞에 내 집 앞에 가고 내가 주차하는데 호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야. 아니 사료를 주다가 내가 여기 차를 대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로 와 오세요 얼로 와요. 내가 진짜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야, 오라니까? 아마 쪽에서 계속 보고만 있어.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가지고 아니 오라고 애 사료 줘도 돼요. 안 와. 안 오더라고. 왔어. 오, 저 지금 캣맘이다. 저 캣맘. 저 보이지? 저 앞에. 지금도 왔네. 아니? 아, 계산책이구나, 쟤는. 아, 계산책이다. 저건 계산책. 오늘 거 유튜브 올릴 거냐고요? 오늘 이건 유튜브 올려도 될 듯? 유튜브 올려도 돼? 당연하지. 여러분들 오늘 거는 닥찬이 뭐... 내일 방송 키시면 풍선 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러 가는데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복하나 몇 개 쏠 거냐? 미리 얘기해줘라. 이미 많이 쐈다. 아니야, 아, 딱 얘기해줘. 국하나 네가 쏘는 거에 형이 플러스 더 해줄 테니까 딱 얘기해봐. 몇 개 쏠 거야? 이미 오빠 방에서 우리 방 열혈 하나 생겼어. 응? 그래? 엄마. 누굴까? 누가 바닥이 방에 열혈이 됐을까? 이미 방송국에 천 개 썼습니다. 아 그래? 어떤 씹스? 아 어떤 사람일까? 어? 타투? 타투가 왜 우리 방 사람이야? 오빠 방이었어. 원래 팬닉도 오빠였어. 쿤. 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프리카 다 내 팬이야. 아 그. 아이 지코용방 그래도... 큰 손들도 다 내 팬이고. 에이 그건 아니지. 아이 근데 자기 팬닉 달고 있으면은 그게 팬이지. 아 원래 쿤 타투 나도 그래. 알아요. 쿤 타투 누군지 아는데. 에이 근데 그건 파다가 나로 인해서 네 방에 열혈을 당한 게 아니잖아. 아니야 오빠 방에서 날 처음 봐서. 아 그래? 온 거야. 그날 이후로 와가지고. 아 그래? 응. 그거 최단 기간 지금 6등 찍었어. 아 최근에 가장 많이 써서. 저분 스기방 매니저샤. 아 그것도 이제 오빠 방송에서 스기 오빠 보고 스기 오빠 방 가서 스기 오빠 매니저 해주는 거야. 아 쿤 타투. 응. 난 너무 좋아. 왜냐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내 팬, 내 시청자 출신인데 나랑 합방한 애들을 챙겨준다. 내가 가오 살잖아요. 맞아. 어깨 좀 살아. 지금 또 안 들어와 있나?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따로. 아까 풍 쏘고 나갔잖아. 나갔어? 아니 왜요? 쿨한척 실패. 손 떨어 혹시? 아니 손을 왜 떨어? 아니 나 진짜 좋아서 그래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얼마나 고맙냐. 얼마나 고맙냐? 어? 얼마나 고마워? 오건냐 키우키우. 아예 표정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채팅 본다고 집중하고 있어서. 팬가입 만개를 해주셨다? 아 그래? 그때 쿤 타투로 팬가입했어 아니면 파닥 타투였어? 쿤 타투. 아 쿤 타투에서 이제 닉네임 바꾼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는 거지 뭐. 인상 좀 피고 말해. 그럼 이제 보내주는 거죠. 나도 조만간 하얀이한테 가보려고. 형님 말의 의미와 말투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나는 하얀이 파닥이한테 풍선 쏘는 거? 아니 이름도 안 아까워. 나는 늘 그런 생각해. 풍선은 시청자의 권리이자 자유야.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아쉬워하고 왜 딴 방 가서 쐈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뭘 왈가왈부해. 이 사람들 돈이잖아. 니네 돈이야! 니네 돈! 왈가왈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 어? 니네 돈이라고! 맞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난 너무 고맙지.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이야 여러분들. 근데 왜 승질이야? 장난이야. 아 진짜 파다가 야 여러분들 얘 속겠다. 얘 진짜 놀래겠다. 아니 나... 하나도 안 놀래. 오빠 진지 마. 아 알지 오빠. 나는 그렇게 이바다 오지 않았어. 알지.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 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류님도 이제 내 방송 출신인데 이제 다우닝 방 열혈.
그 회장이죠. 다우닝만 열이고 내 방송 나왔던 역캠들 한 네다섯 군데에서 열애를 든 형님. 정작 내 방에는 열애를 안 들어주지만 진짜 급이 급한 진짜 물속. 예, 인정. 좋습니다. 체인님 방 회장님이 우리 방에 엄청 오랫동안 재방송을 보셨거든요. 근데 건빵이야. 나 처음 알았어. 오지영? 색보형 색타 누나 짱. 한 5일 전에 처음 알았어. 아 고맙다. 채팅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내 방송 엄청 오래 보셨거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 성향. 아니 근데 저 닭파야. 나 담배 펴도 돼? 아니 닭파야 나 지금 느낀 거 있어. 뭔데? 너 술 잘 먹으니까 존나 좋다. 왜냐면 보통 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올라와 그만 마셔라 빨개졌다 취했네. 어 그래? 근데 이 새끼랑 저 먹으면서 뭔 느낌 난 줄 알아? 그냥 남자랑 먹는 느낌 나. 그쵸 여러분들. 오히려 뭔 생각 나면 내가 취하면 안 되겠다. 내가 취하면 내가 취하면 맞아.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 오히려 너무 좋다. 어제 경민 오빠 나한테 아 역캠일 거라고 완전 생각하고 했는데 역겜비네 이러는 거야. 말하는 게 역겜비네. 이 얘기하더라고. 너가 아. 게임까지 섭렵한다? 아 잠깐만 너 거기도 나간다며? 뭐 코드커? 아니 나 안 나가는데 이제 아니 신청을 안 했어. 그냥 신청을 안 한 게 나는 백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또 경훈님이 백을 알려주시겠대. 알로아? 알로아가 알려주시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번 해볼까. 완전 그냥 사티어로. 근데 이번에 예능 매치래. 나 나가봐. 아 그럴까? 아니 끝났어. 나... 내가 발표했어. 그랬어? 근데 왜 나가보래? 끝났으니까. 뭐 큰 오빠가 힘 써줄 것도 아니면서 누구 하나 나락 보내줄까? 코드컵 시즌2 중에 누구 하나 정지 하나 매겨줘? 그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너 방송 대상에 그런 애도 있었어. 대상 받기로 했었는데 대상 발표 나고 12월 달에 나락을 간 거야. 그래갖고 다른 애가 받기도 했어.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아, 나 오빠가 빨리 그 코로나 풀려서 오빠 생일 파티나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어진 인연들이 많다며. 근데 지금 생파하면은 뱀눈 돼지 새끼 못 오지. 그다음에 포항 뱀눈 새끼 못 오지. 코인 돼지 새끼 못 오지. 나 무면허 돼지 새끼 못 오지. 그다음에 지금 스타 새끼들 못 오지. 그럼 지금 못 오는 새끼들 태반인데 지금 무슨 소리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못 오는 게 너무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거긴 내 스타일이 없어. 내 스타일? 아 너도 거기서 남자들 좀 보고 싶어? 아 그럼. 아니 무슨 못 넘어. 내 생일을 내 주변 사람들이 더 기대하더라고. 응? 괜찮아. 그 중에서는 내 스타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누구 하나 딱 하는 건지게? 아 당연하지. 나가지고 건져와야지. 강태국 마냥 그거 가가지고 하나 딱 나가봐. 아니 너 내 생일에 오지? 너 술 먹고 분명히 취할 거거든. 방송 꺼지면 더 취할 거거든. 나 무조건 너 붕대로 묶어가지고 집에 보낼 거야. 내 생일날 네가 취해가지고 그날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걔랑 뭐가 달달각이 생겼다? 나 존나 용납 못해. 아빠 나 용납 못해. 네가 유일하게 그날 다른 남자랑 썸 탈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야. 나랑 어떤 언니랑 엮여서 내가 술자리에서 먼저 갔다. 이거 말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 생일인데 씨부리 어떤 남녀들이 눈 맞아서 먼저 간다? 나 그 꼴을 못 봐요. 나 그 꼴을 못 봐요. 내 생일인데 왜 니네가 축하받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니네가 축하 아 축하받으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집중되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주인공 안 돼, 오빠.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큐피트 해줬대? 아 몰랐어. 나 근데 진짜 몰랐는데. 나 진짜 몰랐어. 여러분. 내 생일에 만나서 그렇게 많이 썸 타고 사귄지 나 몰랐어. 나중에 한 거야? 왜냐면 내가 그 100명, 150명을 다 케어할 수 없잖아. 그치. 처음에는 가라오케였고 그 다음에는 뭐 남도포차. 그전에는 뭐 이랬으니까. 근데 와 장난 아니었더만. 그때 오빠 누구랑 술 마셨어? 오빠는 한 테이블에만 못 있지. 난 고마운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연예인 테이블, 유튜버 테이블, 운영자 테이블, BJ 테이블. 그것도 나름대로 테이블들을 이 새끼들이 끝대로 앉아요. 지네 나름대로. 아. 지네 나름대로 좀 월클들끼리 모여있어. 아 어? 메이저 테이블. 아. 나름대로 만다리 방에는 만다리만 있어. 이제 눈치 없는 새끼들은 거의 하나 껴있지 뭐. 껴있고 조금 내가 학고다 싶은 애들 학고들끼리 좀 모여있어. 근데 운영자 방이 있는데 존나 놀랬어. 거루 형이 거기 왜 있어. 갔더니 운영 찾아봐놓고 아이고 나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운영자 여기서 아 예 거루님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이번에 그 왜 아 운영자님 궁금하긴 하다. 운영자님 테이블 궁금하다. 아 근데 이제는 운영자 못 와.
무슨 대화할지 좀 궁금해. 아, 근데 이제는 뭐다. 왜? 그 아프리카 사측에서 그 내려왔대, 지침이. 아, 이제 BJ들 그 사적인 자리는 옛날에는 케어 차원에서 왔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안 좋아 보인다. 어,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친분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이게 또 회사는? 맞아.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못 왔었어. 그때 지연인 결혼식 있지. 지연인 결혼식 때 운영자도 못 왔어. 아 진짜? 어 위에 지침이 가지 말라 지침이 있어서. 근데 나는 이거 아다른 게 어다른 게 나는 그러면은 운영자들 결혼식 사회는 왜 봐주는 거야? 나도 그럼 침묵이야? 맞잖아.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친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어서 되는데 근데 말이 나오니까 또 운영자들은 아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뭐 최근 오빠라든지 뭐 철구님이라든지 다 같이 아프리카를 같이 키워 나간 건데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지 않았나? 뭐라고요? 저희가 아프리카를 같이 키워 나갔다고요? 같이 성장한 거지 같이 키워 나간 운영자잖아. 거지 시청자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아프리카 같이 키워 나갔다도 맞지만 아프리카 같이 망하게 한 존재이기도 하지 형은 0.17호 그랜드니잖아 마냥 철구랑 나랑 아프리카를 잘 나가기만 한 존재는 아니야 가끔씩은 운영자들 입장에서 존나 암적인 존재들 어우 저 개 같은 새끼들 겉으로 저거. 혹시 욕은 안 하시지? 나 옛날에는 지금이야 파다가 나 옛날에 운영자가 나한테 욕도 했어 나 무릎도 꿇은 적 있어 왜? 아 근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 엄청 옛날 얘기니까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이거 또 말 나올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근데 뭐 체계가 안 잡혀져 있었으니까 그니까 나는 아프리카 BJ가 유일하고 여기서 만약에 잘린다 난 진짜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치 이게 하나였잖아 이게 하나여서 나는 진짜 그때는 나도 잘못 많이 했고 그러니까 좀 욕도 많이 먹고 그랬었지 예전에 와 진짜 근데 그런 세대가 있었구나 아 솔직히 좀 MSG 친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파다기는 생일 언제야? 난 9월 9월 며칠이라고 그랬지? 25일 오빠는? 9월 2일 내 생일에서 5만 더하면 너네 그렇게 외워? 서로 챙기지 말자 그러면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서로 안 챙기는 게 제일 깔끔해 나는 이 일에 오빠한테 오빠 작게 챙겨주고 오빠한테 크게 가품 받을게 오빠가 앞이 앞날이니까 진짜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먼저 받았으면은 내가 먼저 받았으면은 그만큼 갚았어야 됐을 텐데 그러면 작게 주고 크게 받는다 그럼 나한테 볼 뽀뽀를 해줘 그러면 내가 진한 키스 해줄게 쉽지 않은데? 근데 너 진짜 BJ 중에 제일 불쌍한 생일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도아야. 왜? 걔가 9월 4일이거든. 맨날 오빠! 오빠 때문에 내 생일 너무 상대적으로 추접하다! 오빠는 BJ들 150명 먹은 거! 비교 너무 당한다 이게! 왜 내 이틀 전에 태어나가지고 매년 비교 당하게 하는데! 미안해 도아야 9월 2일에 태어난 거 어떡해. 150명 모은 애들한테 이틀 뒤에 또 내 생파 달라고 오나? 그리고 다들 2일에 술을 존나 마셨을 거 아니야 2일에 술 존나 마셨는데 어떻게 맞아, 4일에 맞아. 또 술을 마셔 맞아 부담스럽다고 윤종이가 제일 불쌍하다고 해요 윤종이 생일 왜? 며칠인데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윤종이 생일 며칠인데 넘겨야지 그래도 읽어주네 오빠는 그럼 아 돼지 새끼랑 뱀눈 돼지 새끼랑 생일이 같아? 아 진짜로? 너무 제일 불쌍한데? 너무 불쌍한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하루 땡겨서 해야지 아까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우리 브라더 아이고, 저는 오빠. 서울 사람들한테 실수를 많이 느꼈어요 진짜 브라더만큼 저한테 사람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예. 시스터라고 하셔 시스터? 시스터! 아니 친시스터가 있으면서 당신 시스터나 그렇게 좀 챙기세요 시스터라고 부르셔 나를 아 맞아 윤종이가 생일이 같다 근데 이번 연도는 혼자 하겠네 그래도 아니 예? 그렇지 아 근데 아까 뭐 호랑이님이 좀 물어보셨는데 형님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형이라서 네, 뭐 그 방송 외적인 거는 충분히 제가 또 그 또
뭐 있으니까 또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또 예. 뭐 잘 지낸다 얘기하는 것도 예. 말이 안 되고요. 인정? 오케이. 그래. 아 파다가 우리 뭐 재밌는 게임 할까? 와 그래도 매니저가 이거를 갖다 줬다. 매니저가 방송감이 뒤집니다. 하, 왜 이걸 줬겠습니까? 아니 저기요. 매니저님 그럼 이번 연도 같이 있는 겨 그럼 벌레 좀 잡아요. 아니 아시죠? 아니 왜요? 네 이런 걸 딱 한 번 해본 적 있어. 어떤 거예요? 누구랑 해봤어요? 밭드랑. 아 진짜로? 참깨 스틱 죽인다. 인정? 오케이. 이 정도면 입에 넣으면은 짧게 가겠는데?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봐. 야, 목 좋다 하는데? 야, 봐봐. 내가 더 짧게 먹었잖아. 오빠, 근데 사선으로 먹었잖아. 어? 나 오빠. 사선으로 먹었어? 아이고, 두려운님! 아까 한 말은 형님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뭐, 전 이만 가봅니다. 히읗히읗. 아, 퇴근하신다고. 퇴근하신다. 가세요. 가는 사람한테 뭔 토크를 할 거예요? 여보자 한번 하자. 들어와. 아직 안 가셨군요. 미리 짜놓으세요. 우리 드림님 파닥입니다. 제 동생이고요. 예쁘죠? 파닥입니다. 형님 꼭 챙겨주실 거라 믿어요. 형님은 늘 그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해 오빠. 늘 그랬으니까. 형님 빼빼로로 유튜브 썸네일이나 하나 뽑으시죠. 아 썸네일. 우리 썸네일 하나 볼까? 그래 그 썸네일 하나. 성녀야, 아 끝. 상대적으로 내가 가면 너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난 가만히 있을게. 먹어 이야기. 안 먹어? 아니. 왜 안 먹어? 아니 이게 먹기에는. 근데 난 너무 많이 먹었다. 아니 이게 미워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아니 이거를 이거 아니 아니 씨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이거를. 아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다시 해요. 아이. 아니 당신이 한 잔만 하고 한 잔만 하고 갑시다. 아 제가 물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물고 계셔야죠. 가야지 이렇게 그냥 나를 너무 자신하죠. 그치. 할게요. 가까이 안 온 것 같은데.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야 완전 뒤쫓게 들어갔어. 어, 좋아. 그럼 됐어. 됐어. 어 사진을 보냈다고 매니저님이?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아 씨발. 아 개 같은 거 이거 뭐야? 존나 나만 줄 알았네 개 같은 거. 아니 지금 매니저가 지금 여러분들 어제 거 정민이 방송 썸네일 보내줬거든요. 아니 개 같은 거 어제 이런 방송에 썼네? 아니 왜 나는 왜 쫀 건데 이거 뭔데 이거 씨발 이거. 아 근데. 저거 되게 저거 좀 아니 뭐 나 혼자 괜히 쫄았나 뭐냐고 이거. 아니 뭐 무릎이 올라간 기야? 어?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좀 술이 취해가지고 내려갔어 좀. 그래? 응. 어 이경민 이 녀석 안 되겠구만. 조만간에 강남 분내 총회 한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25일까지 아니야?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연장이야. 무조건 연장이야. 형들 2주간 4단계잖아. 무조건 이건 연장이야. 내가 봤을 때 7월 8월 다 날라가. 왜냐면 곧 휴가철이고 이러기 때문에. 고추가철. 그리고 오늘 2,000명 돌파야. 분총 한번 해야 되는데. 고추가철이야. 나도 할래. 나도 러브샷 할래. 응, 근데 저 느낌이 안 나오지? 안 할래 씨. 한잔 하겠습니다. 아 저 똑같네 기분 더럽네. 아 하루 차이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80 같다고요? 안돼. 저 오빠랑도 그거 없었어. 안돼 오빠 나한테 홀렸더라고. 경민이가? 경민이 너 조만간에 내가 너 또 분선배로서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짬 좀 빨리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좀 취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1도 안 취하네요. 그러니까. 왠지 알아? 존나 편해서 그래. 아 근데 오빠한테는 내가 친하지. 원래 안 내가 안 편하면 안 취해. 어제처럼. 아 첫날에도 딱 그랬잖아 우리 처음 추정이랑. 어? 어제처럼? 첫날 첫. 아니 잠깐만 어제처럼 안 편하면 안 취한다고? 경민이 불편했어? 아이 불편이 아니라 내가 실수해도 나를 예뻐해줄 사람이잖아 오빠는. 아니 그러니까 그 실수를 언제 할 거냐고 저한테. 개 같은 거 지금까지. 그 실수가 아니잖아. 그건 사고라니까. 아, 그래도 네가 말한 실수는 무슨 뭐 나한테 술 먹고 욕했거나 반말하고 이런 실수야? 그치. 그런 실수는 하지 마. 죽인다 진짜로. 진짜 바로 이제 몽둥이로 때린다 진짜로. 아, 그 실수야. 아, 그 실수라면 하지 마. 사람들 짠. 용스타 형 고마워요. 형 파다기한테도 보냈더라 그거. 잘했어요. 시스터도 얼른 마셔보러. 아우 저 꼴배기 싫어. 저 전형적인 저 서울 사람이 저 그 영화 하나 보고 꽂혀가지고 전라도 사투리인 척 그 시스터도 먹어보러. 별로야. 오빠가 전라도잖아. 난 전라도지. 전라도 사투리 뭐지? 전라도 사투리인데 영화에서 너무 오바된 게 많지. 그거지 조폭. 봐봐 그 이게 문제라니까. 전라도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주로 조폭을 떠올려. 아 이게 조폭 영화에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맛깔나잖아. 아니 근데 옛 그 뭐냐면 옛날에 음에 무당가 환장하겠네 이 씨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봐 입은 가만히 쭈쭈쭈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진짜 너무 오바고 가장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를 잘 표현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김윤석 아저씨가 한 타짜의 악귀나. 아 그게 전라도구나. 전라도지. 어 정마담 똑바로 해. 우던 요 맞아. 통숙명은 요런 느낌 있지. 그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제일 잘한 게 난 정재영 씨라고 영화 공공의 적에서 이원술 역할. 근데 그게 뭐가 잘했냐면 전라도 사투리인데 전라도 깡패들이 서울 올라가서 서울말 쓰는 전라도 사람들. 일부러 서울말 쓰는 전라도 사람들이 제가요 사투리를 안 써요. 아저씨 저는요 밥 먹었니? 식사는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흉내내는 서울말을 잘 표현했지. 그게 거기에도 있잖아요. 응답하라. 응답하라는 진짜 잘했지. 그 도희. 응답하라 시리즈는. 아 해태. 응. 응답하라 시리즈는 다 잘했던 것 같아.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충청도. 희대의 명장면이 해태랑 그 사람의 싸우는 그 삼택인가? 그 사람 이름 뭐야? 삼천포. 삼천포랑. 삼천포랑 싸우는 장면이 마 너 이거 아 이 씨벌로 마 네가 내 컴퓨터를 건드려버렸냐? 뭐 와그라는데 안 그랬다. 너 씨벌로 마 네가 내 컴퓨터를 건드렸다는데 내 온모가지를 그런다 안 그랬는데 와그라노 이 뭐 맞아 네 그거 깍두기 눈깔 뽑았고 씹어 먹음다 뭐 이런 거. 맞아 그때 좀 재밌었어.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난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그 외우고 있었어. 어 근데 오빠 집에 있으면서 막 드라마고 또 보고 막 그래? 응답하라까지 봤어. 근데 나는 그건 봐. 그게 내가 관심이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다 보면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 인정이야. 그래서 아 잡았는데 이러 아 순간 여러분들 이게 떨어져서 잡았는데 딱 얘랑 나랑 눈 맞았을 때 이러고 있어 버렸네요 내가. 인정? 순간 캡처 오졌다. 아니 그것도 그런데 나는 내가 잡으려 그랬는데 딱 오빠 고추에 떨어지는 거야. 순간 큰일 보냈다. 주눅들 뻔했어. 뭐 원숙이 오빠 그렇게 대물이랴. 자기 말로는 18.5래.
그 새끼 나 따라하는 거잖아. 내가 17cm라고 하니까 야 원스가 너는 최군보다 작지? 어 저는 그 최군 형님이 17cm면 저는 18.5입니다. 아니 재봤대 자기가. 그것도 내가 방송에서 재봤다고 한 거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 오빠 진짜 쟀어 근데? 나는 이제 철없을 때 중학교 때 애들 시골 애들이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러면은 야 모두가에 재미없다. 야야 야. 그러면 야 네 지자나 보자. 그러면 씨볼로만 네 지자로 해보냐. 그럼 같이 보자. 그 남자들끼리 모여. 그다음에 내 30cm 작아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클까 해. 갖고 이제 15cm 작아 아니라 30cm 자로 됐어. 15cm가 필요 없었지. 우리는 그 있으면 이야 졸라도 가지고. 아 그래 저 전 여친까지 인정했어. 오직 사람들이 뻥친다 그래갖고 내가 저 중학교 동창들도 방송 나와서 인정시키고 그 내 전 여자친구도 했었어. 근데 이거는 나는 슬퍼요. 안돼 다 하는 것 같아 그거. 중학생 때 나 남녀공학이었는데 여자들도 하잖아. 뭐를? 그 지자가 없는데? 아니 그 숨각. 아, 난 밑에 생각했네. 그건 해볼 수가 없지. 아, 밑에는 좀 그렇지. 밑에를 뭘로 할 거냐. 아, 여자들은 은근히 벗으면 그거 많이 봐. 뭐? 가슴도 많이 보는데 꼭지스. 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여기까지. 잘라.